갖고 갈게요. 회사에서 땐 일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던데 이런데 오니까 온통 연애하는 사람들 뿐이네. 눈에 들어오는 남자 아직도 못 찾은 거야? 아시다시피 내가 시간이 없잖아. 우리 빼곤 다 그 연인 같다. 그치? 소외감 느껴. 다른 사람들한텐 우리도 연인처럼 보일걸? 내가 본 커플 중에 제일 부러운 커플이 누군지 알아? 회장님이랑 사장님? 어떻게 알았어? 두 분 앞에 있을 때 너 행복해 보여. 회사 직원들이 엄마 아빠 재혼했단 소리 하더라. 근데 나 아무 말도 못했다. 괜한 소문 신경 쓰지 마. 사실이야. 우리 엄마 아빠 재혼이셔. 어렸을 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가끔 속상했었어. 근데 이젠 내가 어른이 되긴 됐나 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지? 어? 솜사탕이다! 나 저거 사줘라! 어? 뭐해, 빨리! 아, 빨리! 아, 맛있겠다! 작은 애가 참 큰 맘 썼다. 진우 차를 다 사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래. 애썼다. 응? 애썼어. 동서 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젯밤에 제가요 무슨 좋은 꿈을 꿨나 생각 중이에요. 아니 중고차 하나 가지고 뭘 나중에 그러면 자꾸 새 차 사줘야 될 것 같잖아. 새 차는 나중에 네가 돈 벌어 사라. 네. 제가 나중에 돈 벌면요. 작은 엄마 차는 멋진 세단으로 뽑아드릴게요. 예, 네 엄마 여기 있어. 아이고 작은 엄마가 차 썼다고 차냐, 작은 엄마만 그게 참냐 그래? 또. 아이고 진우가 설마 지 엄마 안 챙길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 엄마부터 챙기지. 아 그러니까 작은 엄마 차 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저만 쏙 빼놓고요 차 안 사줄까봐 그랬네요. 아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도 참 없는 듯. 아유 반갑습니다. 왔어? 오빠 기분 좋아 보이네. 진우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생겼다 오늘. 올라와요. 작은 엄마가 차 사주셨다. 차? 아유 중고차 하나 생긴 것 같고 카센터에 웬만한 차가 들어왔길래 오빠 쓰라고 줬어. 오빠 좋겠네. 우리 집에서 처음 자가용 갖는 거잖아. 오빠한테 돈 벌면 차 한 대 사달라고 그래. 우리 다 예약하는 중이야. 얼른 와. 밥 먹어야지. 밥 먹어. 저 옷 좀 갈아입고요. 아, 진경이 아직 안 왔어요? 아휴, 사무가 바쁘시답니다.
아침부터 들락날락 뭐가 그렇게 뭘 하긴 할 건지 모르겠어. 그 애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자꾸 잘 될 거다 해줘. 말해서 인심을 내야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잘 되는 거란다. 아유, 나도 그냥 그러지 말자 하다가도 아주 진경이만 그냥 보면은 입에서 그냥 퉁박이나 나오고. 아유, 날씨 오고 젊은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데 그저 잘 될 거다 해야 신이 나서 일을 잘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진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수연아, 너 연애 사업 잘 돼가니? 아유, 큰엄만. 수연이 남자친구 있어요? 있대. 너도 이제 급하게 생겼다. 아,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하면 어쩔 거야? 어때요? 여동생 먼저 가는 거야?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래. 남자가 성우래. 너도 옆에 괜찮은 여자 있나 알아봐. 옆에서 찾는 게 쉽지. 옆에요? 아, 없어요.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야, 놀고 있으면 놀고 있다 그러지. 집으로 간다 그랬잖아. 전화했더니 너 할 말만 하고 꿍꿍. 너 때문에 영화도 못 보고 그냥 들어갔는데? 미안해. 아까 회의 중이라 전화 제대로 못 받았어.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렇지. 웬일이래? 이해를 다 하고? 난 집에 지금 왔어. 그래. 그럼 피곤할 텐데 푹 쉬어. 알았어. 내일 보자.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연필을 깎으신대요? 한자루도 아니고 요새 누가 연필을 쓴다고. 너둘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어. 아주 길이도 적당하고 두께도 적당하고요. 좋다. 아니,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늦는다고 전화 왔어요. 일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철이는? 철이도 늦는데요. 글자를 처음 배우는 게 아주 연필이 체격이지.